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세리자 요한, 그 요한이 어떤 분인지 그 요한을 알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리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그게 누구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땡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에 의하여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약 400년 가까이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가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구약시대의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 특별한 아주 훌륭한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칭찬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리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고 칭찬해 주실 만큼 보통 사람들에겐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모습이 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의 특별한 그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생활 양식과 지금 나의 생활 양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지, 그래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준비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 부름받은 세례자 요한, 우리도 또한 그의 귀감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지요? 그가 산 곳이 어디였다고 그럽니까? 한 사람만 아시나 보네. 세례자 요한이 산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가 몇 살부터 언제부터 광야에서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추측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곧 소명받은 즉시, 아니면 그가 나실인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나실인으로 살기를 서원했던 그 직후부터 집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 생활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당시 외딴데에 가서 금욕생활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 SNF파의 그 한 지체였던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기념관에 이 세례자 요한이 쿰란 공동체 일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그는 분명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쿰란 공동체가 산 곳을 가니까 정말 뜨거워서 살 수 없어. 풀 한 포기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또 밤이 되면 야수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야수들의 울음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마른 광야, 야수의 울음, 그 외에 무엇이 보일까요? 그 외에 오직 맑은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 세리자 요한은 줄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무엇만 하며 살았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지자로, 선구자로 그는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너는 광야의 소리가 되라,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요, 그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리자 요한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광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광야에 나가는 얘기야? 미국에서요, 이스라엘 광야와 가장 비슷한 곳이 이제 아리조나. 또 그 데스벨디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광야와 가장 비슷한 곳입니다. 거기서 일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살려면 아무도 못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세례자 요한과 같은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데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힌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광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일생을 살면서 그의 의복은 오직 단 한 벌이었습니다. 무슨 옷? 낙타 털옷.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로 동인 것. 이것이 그의 의상의 전부입니다. 그 옛날에 그 한국에서 제가 이 설교 세리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인이 그러더라고, 천연 모피를 입었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 낙타 털옷이라는 것은요 아주 거친 옷입니다. 이게 투박하게 그지없는 돈. 그 진정 당시의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도요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자 요한은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치와 허영하는 사람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산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치와 허영조차도 내 몸을 치장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히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요. 엘리야도 이 세례자 요한과 아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외모를 꾸미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외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로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또한 암울했던 자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통탄하는 심정,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었죠. 그 엘리야의 심정과 세리자 요한의 심정이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세리자 요한이 낙타털옷만 입고 살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속적인 생활 양식들을 완전히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엇에 민감하냐면 유행에 민감합니다. 남자들은 넥타이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양복에 이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양복 깃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세리자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것은요, 더 이상 검소할 수 없는, 그 이상 검소할 수 없는 가장 소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 낙타 털옷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봤는데 아주 두껍고 투박합니다. 그런데 그 입기에는 아주 간편한 복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낡거나 달아서 없어지지 않고 한번 사면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랍니다. 한번 입었다 하면 다른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광야는 세탁소가 없어서 그런 옷을 입었는지. 그러니까 빈들에서 자기 복장도 옷매무새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기에 낙타 털옷보다 더 좋은 옷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기 위하여 어떤 옷을 입을까? 낙타 털옷 하나만 있으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탁 걸치고 왔을 텐데,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이 의복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의복에 신경 쓸까요? 왜 의복에 신경 쓸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내가 왜 의복에 신경 쓸까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의복에 신경 쓰는 이유는 사람들을 의식해서입니다. 물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은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안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성도라면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한 차림새에도 정결한 차림새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 둬요? 나의 치장과 내 옷무새와 나를 꾸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물론 얼굴 찍어 발라야 되겠지요. 얼굴도 찍어 바르면서 무엇도 찍어 발라야 될까요? 내 영도 찍어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례 세 번째 이 세리자 요한은 요한의 삶에는요 오늘 성경엔 그의 이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평생 뭐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까? 꿀을 먹었다. 또 먹었지 뭘 먹었지요?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세리자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꿀, 성경에 석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야 건강식하며 살았네. 유기농이 아니라 완전 그냥 자연식을 하며 살았네. 세리자 요한은 먹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뚜기와 석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신히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만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의식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먹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끊고 뭐만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뚜기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메뚜기는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 지역이 메뚜기가 확 덮으면 그것은 아주 재앙입니다. 재앙. 메뚜기 떼가 모든 작물들을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메뚜기를 뭐로 여겼냐면 해충 중에 해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먹었던 게 뭐냐? 이 메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뭐의 상징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겐 그 메뚜기가 중요한 아주 좋은 양식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것으로 그는 끼니를 때우며 살았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그럽니다. 이 석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석청이 뭐죠? 꿀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양봉 꿀이 있고 또 이 목청이 있고 또 석청이 있습니다. 목청과 석청은 자연산 꿀입니다. 목청은 벌이 나무 속에다가 벌집을 짓고 그 이 만들어진 꿀을 보고 목청, 나무 목자를 써서 목청이라 얘기하고요. 석청은 돌석자, 돌 밑에다가 꿀이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든 곳이라 그걸 보고 석청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돌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찾아서 영양분을 보충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 메뚜기와 이 석청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왜 세리자 요한은 그 아주 척박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세리자 요한의 신분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그냥 살았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 그에게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함, 그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 척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적이고 물적인, 물질적인 그 소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살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음식에 만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세례자 요한처럼 그 최소한의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 모습은 그의 사역의 중요도에 비해서 아주 하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줄곧 광야에서만 살았고 아주 소박한 복장인 낙타털옷만 입고 살았고 아주 천박한 음식이었던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최소한의 생활만 하면서 그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가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어 또 권면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매일 이 유튜브에 새벽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요, 새벽 기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새벽 기도 6시에 방송이 시작돼서 6시 한 45분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한 7시 반까지 이렇게 제가 체크해 보니까 몇 분이 와서 보냐면 한 20명 정도가 와서 봅니다.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급적 6시 새벽 기도 시작할 때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또 설교만 따로 정리해서 보니까 보내니까 또 그 설교 때는 더 많이 봐요.
평균 한 4, 50명이 와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저는 광야에 들어가 살며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보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행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